할리우드 대작 공세에도 우리 저예산 독립영화의 의미 있는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한거와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을 그린 영화가 그 주인공들입니다.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옥중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유관순 열사의 일련을 그렸습니다. 누울 수도 없는 좁은 감옥 생활은 물론 유관순 열사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했습니다. 과장 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풀고 싶다. 그분의 어떤 비극보다는 숭고한 정신을 더 앞세우는. 순제작비 10억 원의 저예산 영화지만 100만을 돌파하며 관객들의 가슴에 인장을 새겼습니다.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미있다. 삐뚤빼뚤 공책에 글씨를 쓰는 학생들. 영화 7곡 가시나들은 이제 갓 글을 배우는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. 받아쓰기도 하고 시도 쓰고. 젊을 때는 좀에 사랑해 주대. 관객은 순간순간을 즐기는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되짚습니다. 뭔가 새롭게 눈뜨게 됐을 때 하루하루 이렇게 설레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여기가 딱이었거든요. 대형 멀티플렉스가 상영관을 적게 배정했지만 입소문의 힘으로 관객 수 3만을 돌파했습니다. 작은 영화들의 값진 흥행, 의미만큼은 작지 않습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